총 600억 원의 대박 예산이 걸린 지자체의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14개 시군이 저마다 톡톡 튀는 정책을 가지고 최종 무대에 올랐는데요. 대규모 사업비를 향한 열띤 경쟁의 현장 한선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거액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두고 벌이는 지자체 공개 경쟁,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현장. 예선을 뚫은 14개 지역이 지역 경제 살리기라는 목표 하나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표 도시로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자. 시군이 준비한 정책을 발표하고 20명의 심사단과 천여 명의 도민 평가단이 사업성을 따집니다. 적게는 20억 원, 많게는 100억 원의 사업비가 등수에 따라 지원됩니다. 시군의 열정만큼 응원전도 뜨거웠습니다. 단체복으로 단합한 곳부터 LED 머리띠와 꽹과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공개 경쟁으로 뽑아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취지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또 가성비 높은 정책들이 우리 경기 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대규모와 일반 부문으로 나눠 순위를 가렸고, 최고 상금 100억 원의 주인공은 팔당호와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팔당 허브섬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내용의 광주시에게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44년간 중첩적인 규제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특별한 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문 대상은 하남시로 구도심에 자리한 옛 시청 부지를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으로 60억 원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밖에 이천의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 기술 교육센터와 가평 자라섬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이 각 분야 최우수상을 받아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